네, 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 몇 가지만 새로 들어온 거 올려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습지야 금입니다. 습지야 금. 네, 2두짜리죠? 금. 습지야는 원래 파란색인데, 이렇게 빨간이 금이라, 빨간이 물들었고요. 습지야 금은 7만원입니다. 습지야 금 7만원. 그 다음에 파랑새 묵은둥이고 엄청 커요. 6,000원이네 한 포트에.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5,000원짜리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카시오 적금. 네, 카시오 적금은 네 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영락. 네, 영락은 한 포트에 2만원입니다 이거는 사이즈가 한 뼘 정도, 이 정도 돼서 큽니다. 네, 영락. 그 다음에 8cm 분의 나우이. 네, 나우이도 만원입니다. 나우이 만원. 네, 나우이는 딱 두 개 들어왔어요. 두 개. 네, 그 다음에 제클린입니다. 제클린. 네, 제클린은 한 포트에 네, 24,000원입니다. 제클린. 그 다음에, 전에 마블금이 들어왔는데, 다 마감됐고요. 새로 들어왔어요. 8,000원. 이거 금방 분갈이 하면 마블금은 엄청 커집니다. 이렇게, 전부 다 3두짜리예요. 마블금은 8,000원입니다. 이렇게 다 3두예요. 3두. 네. 다음. 마리드금. 마리드금은 만원씩입니다. 마리드금은 제가 오늘 하엽을 다 땄어요. 목대가 이렇게 있고, 네, 마리드금은 만원씩입니다. 자, 마리드금 만원. 그 다음에, 핑크 앙무, 네, 핑크 앙무, 만원씩이에요. 핑크 앙무 만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죠. 네. 그 다음에 요렇게 핑크 앙무는 만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손님들이 너블리 로즈를 저보다 구해달라 했는데 못 구해서 이번에 어렵게 구했어요. 너블리 로즈는 한 포트에 8,000원입니다 자, 그 농장에서 키워갖고 자랐는데 얼굴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한 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한 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이 많죠? 엄청. 요렇게. 너블린 로즈는, 굳히면은 아주 이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너블린 로즈는 몽땅 심어야 돼요. 그래야 이뻐요. 네. 자, 너블린 로즈는 한 포트에 8,000원씩입니다. 자. 발키리 이에르입니다. 발키리 이에르는 한 포트에 2만원씩입니다. 오늘 발키리 이에르는, 좀 할인해 드릴게요. 18,000원에 드립니다. 18,000원. 한 포트에, 여기 안에가 지금 자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얘는 이두고, 네. 얘는 대품 되면, 이런 혹들이, 네, 이렇게. 네, 멋스럽죠. 자, 얘는 카스트로입니다. 카스트로 한 포트에 15,000원입니다 카스트로 한 포트에 15,000원. 꽃대가 이제 다 졌네요. 네, 카스트로는 한 포트에 15,000원씩입니다 다음
매그넘입니다. 매그넘 한 포트에 2만원씩입니다. 반값이가 없네. 매그넘이 19.5cm 2두짜리는 3만원이에요. 2두짜리는 이거 3두짜리도 3만원이고 2두짜리 3만원. 그 다음에 이거 하나는 2만원짜리고 자 이게 11cm 정도 돼요. 2두 3두는 자 드림노즈입니다. 드림노즈 만원씩입니다. 세 포트 남았어요. 드림노즈 네 만원씩 8cm 분해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슈퍼노바 만원짜리 한개 남았네요. 슈퍼노바 그 다음에 파텔 철화가 물들면 이렇게 물들어요. 지금 우리가 차광망을 쳐서 많이 물이 빠지고 있는데요. 파텔 철화는 한 포트에 12,000원입니다. 12,000원 다른 데 같았으면 여기 2만원 정도 받습니다. 다음에는 누페트리 금입니다. 자, 누페트리 금은 5,000원이에요. 5,000원 누페트리금. 자, 누비도나 한 포트에 5,000원. 누비도나 한 포트에 5,000원씩입니다. 이렇게. 모닝두는 3,000원. 한 포트 남았네요. 아, 두 개 남았구나. 예, DH랑. 자, 네드 에보니입니다. 네드 에보니는 22,000원입니다. 22,000원. 요렇게. 꽃대가 지금 다 져가지고, 이제. 자, 네드 에보니는 12cm입니다. 12cm. 자, 춥수 철화들입니다. 춥수 철화들. 네, 만원입니다. 초습 철화가 물들면 정말 이쁩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많이 우짜라서 초습 철화들이 물이 빠졌죠. 자, 사포테 한 몸입니다. 네, 6만원입니다. 사포테 한 몸, 6만원. 얘는 14cm입니다. 14cm. 자, 누밍 2두, 3두, 누밍입니다. 12cm 정도 됩니다. 14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2만원씩입니다. 누밍 2만원씩. 그 다음에 둥근잎 피치 우르데 한 포트에 5,000원입니다. 자, 둥근잎 피치 우르데 한 포트에 5,0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에스메랄다 한 포트에 만원입니다. 에스메랄도 처음에는 비쌌는데 많이 떨어졌죠 가격이. 10cm. 그 다음에 크라시엔 라이언 네 크라시엔 라이언 철화입니다. 만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스프레드 마리아입니다. 15만원인데 오늘 특가로 12만원까지 드립니다. 12만원. 네, 스프레드 마리아 3만원 할인해 드릴게요. 12만원. 18cm 커요. 자, 보산입니다. 보산 만원씩입니다. 보산 꽃대가 또 피었다가 졌다가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모야마 콜로라타 꽃대는 따주고 콜로라타가 원래 2만원짜리인데요. 네, 15,000원에 세일해서 판매합니다. 빨갛게 물들면 정말 이뻐요. 이게는 진분홍, 진분홍? 네, 분홍색으로 물들 겁니다.
시마야마 콜로라타 15,000원. 그 다음에 홍공자, 얘는 안 펴졌네. 5,000원, 6,000원. 홍공작은 6,000원씩 판매합니다. 이렇게 네, 한 포트에 6,000원. 자, 홍공작 대품입니다. 대품 큰 거는 10,000원이에요. 얘는 부케 같죠? 얘는 10,000원. 몇 센치냐면 17cm나 됩니다. 자, 매그넘 20,000원인데요. 네, 2두짜리입니다. 이렇게 물이 안 빠지면 예쁩니다. 이 매그넘은 2두도 있고 3두도 있네요. 네, 20,000원씩입니다. 페리더투 하나 남았네요. 15,000원입니다. 페리더투. 자, 콜로라타 아이스. 콜로라타 아이스 12,000원. 자구가 막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얘는 안 보이고, 얘도 자구가 보이죠? 네. 콜로라타 아이스는 몇 센치냐면 11cm. 네, 11cm 정도 됩니다. 자, 인디안 곰봉입니다. 인디안 곰봉. 열매 늘었는데 엄청 덩글덩글 콩같이 생겼죠? 인디안 곰봉은 5,000원이에요. 한 포트에 5,000원. 이렇게 콩같이. 얘도 많이 심으면 따글따글하니 엄청 이쁠 것 같습니다. 아드레미처스 15,000원입니다. SP인데요. 얘네들은 처음에 갖고 왔을 때 엄청 작았는데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신기하게. 이거 가져가신 분들 많이 컸을 거예요.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아드레미처스 15,000원입니다. 이렇게. 자, 펜지입니다. 펜지는 펜지철화예요. 얘는 분까지 25,000원입니다. 얘는 분이 7,000원짜리 분인 것 같은데, 네, 25,000원. 얘는 펜지만 뽑아서 20,000원. 얘는 분은 분은 수제화분이에요. 얘는 네, 이렇게 해서 얘는 5만원이에요. 5만원 분까지 5만원 수제화분. 얘는 개인이 만들어서 저한테 선물해 준 거거든요. 분까지 5만원. 얘는 25,000원. 이게 화분값만 다 빼고 하는 거예요. 자, 얘는 엔젤 윙입니다. 엔젤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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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엔젤 윙, 10,000원. 엔젤 윙, 10,000원. 얘는 딕스 핑크, 네, 10,000원. 얘는 이름을 까먹었어요. 이쁜데, 이름이 뭔지 몰라서. 얘도 10,000원. 하여튼 다 10,000원이에요. 엔젤 윙, 10,000원. 그 다음에, 링구아스 10,000원입니다. 링구아스는 제가 오늘 하엽 정리 싹 해놨어요. 이렇게 링구아스 10,000원. 네, 티치스 에이브입니다. 네, 티치스 앤크림 12,000원. 한 포트에 15cm 정도 되고요. 13cm. 네, 13cm 정도 됩니다. 이제 3개 남았네요. 피치스 에이브 12,000원씩. 머니메이커 금입니다. 얘는 5,000원씩입니다.
머니메이커 금 5,000원씩. 자구도 많이 있고 엄청 큽니다. 자, 당연금입니다. 크죠? 자구도 하나 있고 12,000원이에요. 엄청 싸죠? 네. 얘도 12,000원입니다. 당연금이에요. 금. 그 다음에 레그넘. 레그넘. 레그넘 14,000원씩입니다. 두 개 남았네요. 얘는 10cm고요. 얘는 8.5cm네요. 여기 10cm 앞에 거 좀 더 커요. 10cm. 레그넘 14,000원. 그 다음에 레몬베리 8cm 분해가 있어요. 5,000원입니다. 레몬베리 5,000원. 이렇게. 요렇게. 5,000원씩. 그 다음에, 레드 법상 5,000원. 뺑 둘러서 자구는 많이 나 있어요. 레드 법상 5,000원씩입니다. 저희 매장에 선풍기를 틀어놔서 제가 목소리가 커집니다. 자, 마르세이유 5,000원이에요. 이렇게. 2짜리도 있네요. 마르세이유 5,000원. 그 다음에 TP철아. TP철아 5,000원. 피피처라 5,000원입니다. 오늘 지펀금이 엄청나게 컸어요. 지펀금 8,000원. 이것은 완전 큰 대품으로 큽니다. 지펀금 8,000원. 엄청 많이, 전에 처음 올릴 때보다 훨 많이 컸어요. 이거 대품으로 큰 데다가 옮겨 심으면 대품으로 큽니다. 지펀금이 엄청 멋있어요. 대품으로 키우면. 오, 플룩스, 플룩스. 8,000원. 엄청 컸네요. 저는 아주 작았는데, 플룩스. 2개 남았네요, 이렇게. 네, 8,000원. 얘는 글라우카스입니다. 이제, 두둘레하는 잠자는 시기라 이제 이대로 물 주지 마시고 재워야 합니다. 여름에는 잠잡니다. 두둘레아 종류는. 네. 자, 글라우카스 2만원. 자, 마디바는 3만원씩에 판매합니다. 마디바 4만원짜리인데요. 오늘 세일러 3만원에. 마디바가 엄청 큽니다. 아니, 묵은둥이 얘는 16cm입니다. 17cm, 16cm. 마디바 3만원씩 판매해요. 4만원짜리. 자, 얘는 7만원짜리입니다. 마디바. 19cm. 네. 오늘 7만원짜리 마디바. 자, 7만원짜리 마디바 6만원에 판매합니다. 오래된 묵은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cm입니다. 묵은둥이. 자, 기천금입니다. 7,000원입니다. 이 두짜리죠? 기천금. 네. 7,000원. 자, 노비비아. 전에 꽃대 보셨죠? 네, 15,000원씩입니다. 노비비아. 꽃대가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향기 나는 노비비아예요. 꽃에서 향기가 납니다. 꽃이 여러 가지 색깔인데, 어떤 색깔인지는 모르고,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노비비아 15,000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왕비 내신 금은 10,000원입니다. 왕비 내신 어디 보니까 20,000원씩에 올라왔던데요. 저희가 싸게 판매하죠. 왕비 내신 금 네 10,000원. 왕비 내신 금은 3개 남았네요. 자, 얘는 릴리패들인데요. 꽃이 피어, 꽃이 피어. 한몸 군생입니다. 릴리패들을 여기는 한몸 군생이고요. 완전 굳혀져서 이쁜 아이예요. 근데 얘가 꽃대가 좀 올라오죠. 여기만. 네. 꽃대 올라와서 계속 잘라주면 자구가 나옵니다. 자, 릴리패들 한몸 군생인데 엄청 이쁘죠? 요렇게 배를 보여드릴까? 엄청 크고요. 네. 뒷모습, 옆모습, 앞모습. 자, 릴리패들은 30cm가 홀 넘어갑니다. 한 40 좀 못 됩니다. 네. 얘는 12만원에 판매합니다. 12만원. 엄청 큰 한몸 군생이에요. 릴리패들. 12만원. 자, 릴리패들 얘는요. 묵은둥이죠? 완전. 얘도 한 23cm 정도 되고요. 완전 묵은둥이에요, 얘도. 얘는 4만원에 판매할게요. 4만원. 4만원. 자, 얘는 웅동자 금입니다. 웅동자 금은 15,000원에 판매합니다. 15,000원. 전화가 와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